시간이야 이게?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 와. 우와. 내가 만든 거다. 진짜? 응. 너 많이 단 거 안 좋아하니까 다크로다가. 우와. 이쁘다. 이뻐. 내가? 아니면 초콜릿이? 아. 둘 다. 알겠어. 나 집 앞이니까 금방 들어갈 거야. 부려만 못 말릴 테니까. 아우, 나 춥다. 야, 그나저나 너 어떡하냐? 나 데려다 주느라 집에 가면 피곤하겠다. 에이, 그까이 거 뭐. 왜? 미안해? 응, 조금. 좋아, 그럼. 야, 빨리 자. 뒤적도. 야. 한 번 더 빨리. 야, 왜? 빨리 가. 왜? 왜? 엄마. 엄마. 야, 빨리 가. 엄마! 뭐야? 어? 뭐가? 누구 차야? 아, 니나 차! 아우, 엄마 춥다! 으아! 가자! 몇 번을 말해, 니나 차 샀다고! 미나 임용고시 공부한다 그러지 않았어? 어. 근데 무슨 차가 필요해? 그냥 작년에 떨어져서 째려친다니까 걔네 엄마가 기운내라고 샀었대나 봐. 그럼 스키는? 요즘 다 렌탈하잖아. 아우 난 좀 씻고 살라 그러는데. 나! 어? 왜? 왜? 다음부터 절대 안 돼. 이번 한 번뿐인 줄 알아. 어쨌든 엄마가 약속해서 다녀온 것 뿐이야. 깜짝이야. 오늘 무슨 날이게요? 오늘요? 글쎄요. 저녁에 늦어요? 글쎄, 가봐야 알겠는데. 늦었다. 빨리 가요. 너무하네 진짜. 만나고 처음 하는 발렌타인데이인데. 아이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아침마다 정신 사나워서 원. 아유, 귀엽잖아요. 귀엽긴. 이거야. 오늘 2월 14일. 아유, 여보, 고마워요. 야! 아니, 근데 너무 이거 화려하고 너무 야한 것 같다. 응? 여보, 오늘 그거 메고 가요? 너무 이거 야하고 화려해서 어떻게 입어요? 요즘은 나이 들수록 화려하고 양을 참 좋아해. 멋있지? 응. 당신은 뭘 해도 멋있어. 아침에 어머니 댁에 들으려고 했는데 빠듯해서 안 되겠다. 퇴근하고 들를까? 그러지 뭐. 여보. 이거. 올겨울 추우니까 하나 샀어. 고마워.
일찍 나오셨네요. 아, 예. 아, 저기 저 이거 하나 드세요. 아, 전 괜찮은데. 아, 전 저쪽에 또 있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드시죠. 저 팀장님, 왜 존댓말 쓰는 거 하지 마시죠. 네? 아, 왜요? 그 팀장님이 제 상사 아닙니까? 그 다른 팀원들 보기도 좀 그렇고, 그 저도 듣기, 아무튼 쓰지 마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아무도 없을 때만 쓰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저 전 말리지 마십시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좋은 일 있어요? 아, 뭐 서 원장님을 모시고 일한다는 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그쵸? 아, 저 이 커피 드세요. 아니, 난 괜찮은데. 에이, 사양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대신 이거 뭔지 모르죠. 제가 마실게요. 아, 이거 팀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와, 1분 전이다. 지각하는 줄 알고 혼났네. 도현 씨 커피 마셨어요? 아니요, 급하게 나오느라. 그럼 이거 마셔요. 아, 아주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딱 9시에요, 팀장님. 아, 미영 씨? 아, 왜 그래? 그게 뭐야? 미영 씨 왜 그래? 그 뭐야? 아, 아이고. 이 초콜릿. 아, 미영 씨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차별하고. 여기 남자가 몇 명인데. 아이, 아, 그래. 아, 그, 나도 그 단 거 좋아한다고. 아유,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서 과장님 같이 멋있는 분이 빈손으로 다니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오늘 무슨 날이게요? 그럼 점심 먹고 백화점 매장으로 바로 가야겠네요? 아, 예. 어, 나 지금 백화점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강남 매장 쪽으로 나와요. 네, 알았어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데이트에 정신 줄 놓은 사람 같네. 저 정신 멀쩡하거든요. 뭐 끝나고 별일 없으면 우리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됐거든요. 잘 안 먹히는 것 같은데요? 뭐예요? 빨리 따라 나가봐.